러블리에서 만든 쫀득쫀득 임절미 떡과 진한 녹차가 들어간 고소한 임절미 빙수를 간편하게 컵으로 임절미 빙수 280ml, 352kcal, 녹차. 녹차하면 떠오르는 게 전라도인데 봅시다. 전남 화순이네. 화순읍 쌍충로. 예, 전남에서 만들었네요.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 보수인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 맛있어요. 양이 엄청 많아. 하여튼 이 호남은 참 좋은 게이 인심이 후해. 응? 와. 아, 그냥. 이건 뭐, 긴건 뭐, 응. 이건 뭐, 긴건 뭐, 아, 그냥 뭐, 이건 그냥, 그냥 뭐, 아, 직접 가서 먹는 그런 기분? 네? 좀 많이 좀 팔아줘요, 여러분. 어? 야, 러블리에서 만든, 응? 얼음과 그냥 3,000원 3,000원인가? 3,000원인가? 얼마지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좀 비싸요. 근데 맛있어요. 그냥 뭐꽉 찼어요. 그냥 먹으세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사서 먹어요. 그냥 겁나 맛있으니까. 저번에 먹던 일제 거랑 또 틀린데 이게 맛있죠. 장난 아닌데. 임절미가 통째로 들어가 있고. 그냥, 그냥 끝내줘요. 그냥 먹어, 그냥. 너무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예술이 예술. 끝내줘. 예술이야, 예술. 완벽해. 예술이야. 그냥 먹어, 그냥. 끝내주는데, 쩔어, 완전히. 떡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중간은 죄다 얼음. 그냥 얼음이 얼음. 맨 아래는 녹차 베이스. 맛있어요, 그냥. 그냥 맛있어. 뭐 일제 건줄 알았다면, 맛있네. 네, 임절미 빙수. 많이 팔아줘야지. 그래도 이 동네 인프라가 또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 겁나 맛있네요. 예, 끝내줍니다. 원산지가 어디냐면은, 예, 수입품이구나. 수입품 아니구나. 전남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127-1번지. 라벨리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벨리.
라벨리네, 라벨리. 러블리가 아니라 라벨리. 임절미 빙수. 맛있네요. 라벨리. 수입품인 줄 알았네.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맛있습니다. 추천합니다, 여러분. 예,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 극복하세요. 양이 없나 겁나 많아. 와, 진짜 그냥 이 호남사람들 인심 알아줘야 돼. 막 푸짐해, 푸짐해. 겁나 맛있다. 임절미 빙수예요.